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유비 강사입니다. 저는요 영어 영어 실력이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발음도 똑같고 문법 실력도 똑같고 수고 실력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tell 말하다 어떤 사실들을 말하다 이야기하다 전하다 어, 이 tell의 패런 여러 가지 패런 중에서 어, 저저에에 t e l l me 다음에 about, 또는 t e l l me 다음에 의문사 절이 오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t e l l me 다음에 u t tell m 한 about, tell me a b t e l l me 나에게 말 t 줘 e l l me 어떤 명령식이 되겠는데 명령문. 그 다음에 e l l me about, t t t a 현재형이 많이 오네요. 물론 과거형도 오지만 현재형이 많이옵니다. 그래서 tell me 다음에요. 대습 빼시고요. 대습 생략 가능합니다. tell me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유동사 유동 you 주어가 많이 오네요. 유주어. tell me you 브라브라. tell me you 브라브라. 그러면 내가 뭐뭐뭐뭐 뭐뭐 한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tell me you 브라브라.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Tell me you love me. Tell me, you love me. 어, 나에게 말해 you love me. love 하면 사랑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해. 오늘의 키 익스프레션 대해서 이 표현 진짜 많습니다. Tell me you l Tell me you love me.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넥스트 tell me you love me for a million years. Tell me you love me for a million years. 어, 나에게 말해 you love me. 나를 사랑한다고. for a million years. for a million years라면요. million이 어, 100만이 었습니까 100만. years하면 연도. 그러니까 어, 100만 년 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해.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런 표현 중에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a million years. 이런 표현됐습니다. Thank you for a million years. 그럼 대단히 많이 어, 감사드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million years 하면요 어, 어떤 그 대단히 영원히 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l o v e me for a i 아, I'm sorry. Tell me you love me for a million years. 내가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Next. tell me you need me tell me you need, need me tell me you need me need 하면 어,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이 씁니다. 그래서 어, tell me 나에게 말해 you need me 내가 나를 필요로 하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ell me you need me next tell me you get lonely tell me you get lonely lonely 하면 외로운 이런 뜻이 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 외로지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Get 어, 형용사가 어, 이런 부사들이 오면요, 뭐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않습니까 그래서 get lonely 하면 어어 어, 외롭 외로 외롭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Get lonely lonely 한번 찾아볼까요? Lonely 하면 형사로 용 외로운 이런 뜻입니다. 형 부사관이고요, 죄송합니다. 형용사입니다. 외로운 보독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get lonely 하면 어, 외로워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외로워지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ext, tell me you w a 나에게 말해 you want me. 내가 나를 원한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 a 하면 원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원투 이렇게 발음을 잘안 합니다. 원 그냥 원 하십니다. 원. Uh, i wanna 또 i want you. 이제 그러니까 i want to 하셔도 되는데요. 주로 you want me. you want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you want me. you want me가 아니라 you want me. 응? Next.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어, 이게 노래 가사 노래 제목이었었는데 when you tell me 내가 나에게 말할 때 that that이 합니다. 그래서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할 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노래, 가, 노래 제목이 되겠습니다.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Next Tell me something I don't know Tell me something I don't know Tell me something 어떤 것을 나에게 말해 I don't know 내가 모르는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something 같은 게 어떤 뒤에 어, 어, 절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데요. something 주어 동사, 내가 모르는 어떤 것 이렇게 씨가 합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h, something I don't know, something I want, 내가 원하는 어떤 것, something I think,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그래 tell me something I don't know, 내가 모르는 것을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ext. 이번에는 현재 진화경이 왔는데요. 어, tell me you are not joking. 이 표현이 맞습니다. Tell me you are not joking. You are not joking. Joke 하면 J-O-K. Joke 하면 농담하다. 이런 동사인데요. You are not joking. 내가 농담하고 있지 않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네가 농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대화할 때 어너 농담 아니지? 이럴 때 tell me you're not joking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joke, joking. 어 next tell me you have a match. tell me you have a match. match 하면 일치라는 어떤 명사인데요. 일치하다 동사 표현도 있지만 you have a match match 하면 어, 내가 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이런 뜻입니다. 물론 match가 성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냥. do you have a match? do you have a lighter? 여기서 어 매치 성량을 뜻이면서 성량을 가지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 이것보다는요 여기서는 내가 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ext, e l l me you saw that. Tell me you saw that. So, s e 어떤 과거인데요. So 이게 saw so 하시면 되겠죠. Saw so. 발음이 saw입니다. Tell me you saw that. So가 아니라 saw입니다. Saw, so. saw. So. 그래서 you saw that.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Tell me you saw that. See의 음, 과거 saw가 되겠습니다. Saw, saw. Uh, next, tell me you heard that. Tell me you heard that. Heard하면요 어, hear의 과거죠. 그래서 듣다 이런 뜻인데 들었다 과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들었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Uh, hear, heard. Heard였으면 되겠습니다. Tell me you heard that. Next, tell me you got something. Tell me you got something. 내가 어떤 것을 찾았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어떤 get 다음에 something 같은 것이 오면요, 물건들이 오면요, 어떤 것을 얻다, 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tell me you got something.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고 나에게 말해. 내가 어떤 것을 찾았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get이 상당히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get만 알아도 영어가 상당히 편하, 쉬워집니다. 그래서 넥스트 어, 한번 보실까요? Tell me you got it, tell me you got it. 내가 그것을 g got, got get의 과거죠. 찾았다고 나에게 말해 또는 얻었다 가지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ell me you got it. 음. 어떤 상대방하고 이제 표현할 때 uh, I got you 하면 나내말 알아들었어 이런 뜻입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I got you 하면 난내말 알아들었어 I got it I got it은 it. uh, 나 이해해 uh, 이해했어 이런 뜻입니다 I got it I got you You got me 응? 여러 가지 표현 있는데요 익혀두시고요 uh, Next, tell me you found print Tell me you found print print 하면 어 어떤 프린터라는 뜻도 있지만요 동사 지문이란 뜻도 있습니다 프린트 지문 그래서 네가 지문을 찾았다고 어,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국가 수에서 말하는 것이 되겠네요 어떤 형사들이 말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tell me you didn't tell me you didn't 내가 didn't did 나서의 또 줄임이죠 그래서 아 어, 네가 안 했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어, 일을 했을 때 tell me you didn't 네가 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tell me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했는데요. tell me 다음에 that절. that 쓰 that 생략이 가능하고요. tell me that you blah blah가 많이 오니까요. 이해되시죠? 오늘의 키 익스프레션은 tell me you love me. tell me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일은요, tell me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발언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Goodbye. I love you.